마라나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뵌 지가 조금 오래됐군요. 여러분 그동안에 강령하시고 여러 가지로 형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늘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땅끝까지 이것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제가 이 제목을 조금 길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데서 세상과 짝지으면서 세상에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저들과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요즘 너무 많은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색다른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적인 것과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듣는 것은 성경이 그러냐, 성경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대답 가운데서 저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전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대적이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물을 것입니다. 왜 절대적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특별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그 누구나 죽을 수 있겠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헌신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나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죽음을 또 십자가 위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고 그 십자가 위에서 짐승처럼 그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절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퀘션마크가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누이 지어지고 매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가운데 요약된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이 성경 66권 전체를 지켜나가라. 그 뜻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처럼 율법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또한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떠날 때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시고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참으로 냉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행위대로 해라 하지 말라 이 십계명 하나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저희들에게 이 율법 전체를 지켜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우리의 생명들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성이 높아질 때 우리가 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헤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복을 구하면은 복을 준다고 말하는 범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불교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신들이 다 선하시고 귀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이 어찌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혼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들은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근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증거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가 믿느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말씀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고 묻겠지만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 악에 대해서 선의 의로운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 타락해져서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거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앞에 거, 뒤 거 읽으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거 읽으면 뒤 거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또다시 읽어가고 또다시 읽어가고 해야 해서 언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죄악에서 약한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내 집이 어쩌다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려서 길바닥에 내다 앉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믿었다고 해서 해결이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 되면은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이거든요. 그 항상 중에서 슬픈 일, 외로운 일, 괴로운 일 없습니까? 죽어도 죽어도 참으로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괴로워도 그 항상은 피해갑니까? 봐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많은 세월 동안에 고통을 통과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를 전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본 것이 항상 기뻐하라. 나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기뻐할 수가 없는데 울어라 그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제 자신도 하나님께 많은 시간 동안 물어본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들려준 음성이 나를 의지하게 될 때는 고통이 없어지고 기뻐질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죽으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고통과 비유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만큼 고통을 당해 봤느냐?
그 고통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실 때에 저는 잘못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도 제대로 짊어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제가 그 고통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고통을 내려놓을 때 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가졌는데 왜 슬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당해봤느냐고요. 네, 인생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 고통, 저도 제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러 온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실험했던 이 말씀이 어째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버려버리고 내려놔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두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땐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고통 뒤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뭐라고 말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기도가 뭡니까? 유창하게 뭐 어떤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뭐를 뭐 낭독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아버지, 아빠, 나 이렇게 오늘 아파요. 아빠,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아빠뿐이야.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잠잘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만 생각하면은 계속 주님과 대화 나눌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는 뭘 합니까? 마음으로 서로 대화가 없어도 마음으로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분이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그리고 대화도 진지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다. 바로 주님을 내 속에서 모시고 있는데 어째서 대화가 안 하겠습니까? 대화 되죠. 내 속에 계시는 주님 앞에 보았어요. 저거 어쩌죠? 저 사람 아파요. 어쩌죠? 이게 다 기도에 속합니다. 길을 가다가 저 사람 불쌍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기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봅니까? 좋은 것만 보겠습니까? 내게 보라고 주시는 이 눈 안에서 보이는 모든 시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형제가 아픈데 배고픈데 뭘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에게 포기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어째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꼭 말을 해야 기도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우리는 나를 넘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궁핍한 가운데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으로 있어 그를 위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큰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하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기도에 인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것을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것을 더 취하려고 내가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볼 마음이 없고 볼 시야가 안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맥히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첫째고요. 그 다음에 그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도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데, 주님 이거 보세요. 이게 너무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주님 이거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주님이 그래 기쁘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베풀어주마. 약속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없는데도 감사, 배고픈데도 감사, 눈물이 나서 죽겠는데도 감사,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감사.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은 조금도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능력치 못해서 아무것도 채워나갈 수도 없고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매일 내게 공고한 일이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앓고 병들어서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 때 그걸 볼 때에 감사가 나오겠느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고통, 이 불만, 이 엄청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라, 맡겨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맡겨라. 그 후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은, 맡기게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만드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온유하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은 가볍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누누이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정에서 회복되었다면 감사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것들의 이어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지극히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일에도 불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이어야 한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앙,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삭개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는 작아서 볼 수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고 그를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올랐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후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사배나 갚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절대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의지한 그 사랑의 신앙이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대충하고 우리가 기뻐한 것도 대충,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우리에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울타리를 돌아 그 양을 찾으면은 찾아서 돌아오면은 99마리에 있는 양보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데 더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 갖고는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연애를 해보셨죠? 사랑하면은 옆에 있는 애인애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없고 절대적인 헌신을 할 수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